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그 친구 때문에 뭐 군대를 가서 그러는 건지 어째 그러는 건지 어쨌든 지금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고 지켜봐줘야 되는 자손이다 소리도 나오시고 그 친구 자체가 아까 그 제과제빵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욕심은 많은 거에 비해서 표현하거나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해요.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도 약간 좀 한마디로 감각도 예민하시고 그러는 자손이라 신경이 쓰이는 자손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군대 들어왔다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상하게 약간 낙상이다 부상이다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다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몸소를 상하고 뭐 어디 실려가고 크게 다치는 건 아닌데 이 친구 그이 집에 둘째 아들 때문에 조금 그런 몸소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놀랄 일이 있겠다 소리가 나와요. 올해 지금 음력으로 아직 6월 달인 건데 음력으로 7월 달, 7월 보름부터 8월 달 상간에 그때 그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요즘은 뭐 연락 못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렇다 하니 그때는 조금 뭐 예를 들어 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하시고 할때 조심 좀 하시라. 그렇게 조금 말씀을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이 친구 자체는 원래 그리고 한국에서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해외에 왕래를 하거나 뭔가 그러는 사심줄도 조금 들어와 있는 친구고 자꾸 집에 주주물러 있게 하면 안 되고 내보내야 돼요. 이분이. 직업적으로 아니면 일하는 반경도 없고 생활도 원래 일찍이 객지로 차라리 내보내든지 그래야지 되는 자손인 거라. 자꾸 집에 푹 주주물러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보내 키우고 힘든 것 같아도 자꾸 그렇게끔 해줘야 되는 자손인 거라 이 친구가. 아 이거 말 이따가 여기 이름 나왔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잘라 주실 거예요. 하여튼 예. 성격이 되게 물렁물렁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 귀가 얇아서 친구들 말에 좀 자기 생각과 반대라도 끌려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버지면서 그 애기가 지금 다른 애들 여러 개지만 애들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신경 써야 되고 예민하고 그런 자손인 거라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표현하거나 이런 것도 소극적이고 예민하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머니. 한마디로 이런 얘기하면 좀왜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돼, 한마디로.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거 흔들리고 저거 흔들리니까 결론은 중심이 없는 건 흩어지게 돼 있는 건데 이 친구 자체가 남의 영향도 잘 받지만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주관이 없는 거지 생각만 너무 많아. 주관을 못 세우면서 생각만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휘둘리는 거고 얘는 또 감각도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는 절대 오냐오냐 해가지고 키우시면 안 돼요. 힘들다 어쩐다 해도 썩썩 밖으로 보내서라도 키우고 그래야지 되는 친구지. 안일하게 계시고 그렇게 하면 물론 내 새끼라 가지고 극진하시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소리가 나고 우리 이 친구 자체가 뭐를 자꾸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부산스러워요 좀. 집중이 안 되고 얘 얘기만 하면 정신이 없고 부산스러워요 움직이는 게. 부산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다행히 직업 그거 전공은 잘 골랐어 또.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전공을 왜 물어봤냐면 전공 직업 이런 걸 놓고도 또 마음이 흔들리고 요사 변동이 나고 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깊이 생각도 안 하면서 자꾸 이거 쓰셨다 저거 쓰셨다 마음이 아침 먹음만 다르고 점심 먹음만 다르고 그런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음이 아니라 대답을 하세요. 군대 간지 6개월 됐는데 군대 가서 뭐 손님들 외부인들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막 듣다 보니까 지 배운 거야 제과제빵인데 갑자기 경찰 얘기야 얘가 직업이 부산스럽고 지금 선택한 거 말고 또 이거 흔들리고 저거 흔들리고 자꾸 그러는 일이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자기랑 그래도 맞는 옷이고 괜찮으니 그걸로 몰입해가지고 가시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 오래 하는 끈기 별로 없어요, 기준이. 맞아. 오래 못 앉아 있는다고. 정신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다 떠나서 기술로 제조로 먹고 살아야지. 내가 관복을 입고 관복을 먹고 그렇게 못 사는 거라. 그거는 남들 얘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생긴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서 내 경험에 미쳐서 그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 친구 전공을 선택한 게그 분야가 맞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조금 밀고 가시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돼. 얘 자체가 일을 잡고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자리에 앉는 것도 늦을 거예요, 이 친구가. 27, 28수는 들어서고 나서야 그때까지 백수라는 게 아니라, 어? 그때는 들어서야 그래도 자기 앉은 직장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래도 자리에 앉겠다 소리가 나고 그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지금 잘못된 길을 택하지는 않았으니 그걸로 살려가지고 그 기술로 제주로 먹고 살라고 그렇게끔 해드리셔요. 아시겠어요? 뭐 그리고 딸 중에 그너 먼저 난 딸이 누구예요? 큰 딸. 쌍둥이인데 먼저 난 딸. 스물 그러니까 2000년생이니까 만으로 23? 엄마 그큰 딸이 왜 이렇게 뭐가 짜증나는 것 같죠? 어? 뭐가 오만 꼬라지가 치받치고 어? 그런 좀 많이 부딪혀요. 얘는 오히려 그냥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려서 문제고 이큰 딸들 때문에 엄마가 사다니고 엄마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가슴에 제일 그래서 박힌 자손이다 소리가 나와요. 염려스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랑 가장 많이 부딪히고 뭐가 하여튼 다 짜증이 나 있고 오만 신경 쓰. 다 나고 자꾸 그렇거든요. 이큰 딸이 아빠 많이 닮았어요. 닮았다는 건 성격적으로? 그런 성향을 많이 타고난 자손인데, 우리 엄마 남편 있다고 해도 솔직히 가정 지켜가지고 남편하고 살기 어렵고, 어? 이별을 하시든지, 어? 같이는 못 사시는 거라, 엄마. 죽어 이별이든야, 살아 이별이든야 소리가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한가지만 읽어보면 이게 제 마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에 벌써 대답을 하십시오. 마음에 이별수 이별하고 이별이랑 그다음에 내가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엄마가 남편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이별을 하든 살아. 이별을 하든 못 붙어서 사는 양반들이 가정을 잃었다 소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저는 친정이 좀 없거든요. 근데 시댁에 신랑은 저랑 동갑내기인데 저는 부정생이고 신랑은 초석생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잘 맞는지. 스님을 보셨는지 굉장히 스님들이 요즘은 전부 보셔? 아니 이제 2000년 1990년대 잘 맞다더니 근데 안 맞으시죠? 맞아요. 저는 부모가 없다 보니까 생활력이 너무 강해서 계산적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 쪼이니까 애 키우는 것도 저는 계산 맞춰서 그 라인에 그거를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죄송한데 잠깐 말씀을 자를게요. 저는 점사부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10원 더 벌고 100원 더 벌고 이런 걸다 떠나서 내가 제일 더 가장처럼 살고 내가 총대를 매야지만 집이 움직이고 결론은 이 집의 제일 문제는 엄마 하는 사람 쓰러지면 답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큰 딸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어쩌고 해도 이 집에 엄마 한분안 계시면 끝인 거라. 어? 어찌 보면 그 남편 자체를 보면은 그래도 밖에 나가면 호인이고 호탕하실 거예요. 어? 호탕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서도 또 중심이 없고 가볍다. 그때뿐이다. 내가 꽂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이는 거, 내 우선순위. 그걸로 사는 양반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없고 이거 휴지 쓰셔도 돼요. 어? 그리고 그분 자체도 웩 하는 그 승질이, 어? 웩 하는 그 승질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엄마 입장에서는 잘한 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개 잘하고도 한번그 성질 때문에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양반이신 거라, 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가 봤을 땐 금전의 벌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으셨었던 것 같고, 그 아버님 사업하시겠다 소리 안 했었어요? 아니, 사업 소리를 안 했는데, 제가 저보고 한번 예전에, 우리 전에 애견샵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 애견 기술 배운 게 있어갖고 했었는데, 딱몇달 해보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가 없겠더라고 해서 바로 접었는데, 그래서 신랑은 무조건 직장 생활하게 하게끔 하고, 만약 뭘 일을 왜 못하면 그러냐 하면, 그 그렇게. 신랑분 자체가 남 밑에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향이에요, 기준님아. 그러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본인한테 하라고 했든 뭐가 됐든 사업 소리는 나왔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거라, 어? 입만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응? 친가도 친가지만, 내 우리 친정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집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 같은 신의 주력도 굉장히 강한 집안이고, 어머니. 불도가 세요, 또. 절. 어? 저 이쪽에 예, 네, 이런 언니 시내. 내 친정, 내 집. 네. 어? 이런 시내 부리도 많은 집인 거라. 그래서 어디 가면 가물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 정성 안 들여본 집이다 소리도 안 나오시고 하는데, 예? 네? 그러다 보니, 자꾸 가물은 들고, 아까 이딸 얘기하다가 지금 아까 남편 얘기로 지금 잠깐 셋이서 말이 돌았는데, 그 큰딸이 시내 가물이 많아요. 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걔가 내림꽃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만, 마치 우리네 사주처럼 예감, 직감, 촉감 빠르고,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구 말도 안 듣는 친구인 거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울기증이 나고, 이러는 것들이 남들보다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친구인 거라. 그래서 나랑도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부닥치는 꼴인 거고, 어? 아까 얘기했던 아들하고는 다른 이유로 이 친구 역시도 그래서 나랑 붙어 있어서 편안한 친구는 못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큰딸은 뭐가 있냐? 결론은 이거저거 하고 나서 결론은 엄마 옆에 남고 어떻게 하는 건또 큰딸일 겁니다. 어? 지지고 볶네, 사네, 죽네, 어쩌네, 저쩌네, 뭐안 맞네 해도 그래도 어찌 보면은 그 친구가 더 아들처럼 저처럼 여태 남을 자손이 된다 소리는 나오셔요, 엄마. 언니, 그래서 저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 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건지, 뭐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누가 이렇게 스스로 내 목숨 끊어가셨다 소리 못 들으셨어? 우리 집은 엄마가 정말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너랑 먹고 그러니까 죽었지. 그런 약이나 이런 거 먹고 들어가신 영가가 비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모님이시고. 그 고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되게 이 알코올 이런 술막 이런 거 있죠. 어? 술 되게 많이 드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한량이시고. 저희 아버지. 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가 아버지. 술 중독으로 간경화에 그냥 뭐 애주가 이런 거 아니고 술통에 쩔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 냄새가 팍 나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면서 그래 들어오시거든요. 그 친정에서 제일 크게 뭐 집집마다 조상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제 눈에 봤었을 때 제일 많이 왕래를 하시고 이 친구한테 영향을 주는 게그 아버님하고 그 고모님 고모자에서 들어오시는 고향반이시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자꾸 감기고 왕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렇게 됐었을 때는 분명히 다 같은 그거를 타고 태어나고 조상이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앞을 서시고 왕래를 하시냐를 보는 건데 그두 분이 주인공이더라. 그러는 가운데 우리 큰딸은 신의 가물이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신기가 막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조상이나 이런 자리 터나 이런 거를 잘 타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 이 친구는 신의 가물보다는 이런 귀문 아닌 귀문, 이런 조상 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어보세요. 얘가 꿈자리가 편치를 못해요.
거의 이 친구가 제 분신결의 말 틀리지 않을 거의 겁니다. 삶을 이 종결부터. 친구가 맨눈에 뭘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꿈을 꿔도 꿈자리가 편치를 못하고, 어디 눌린 것처럼, 가위 눌린 것처럼,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심장도 쿵쾅쿵쾅거리고, 그러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 거기 그 아버님하고 그 고모님 자리에서 많이 왕래를 하시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꾸 거기서 왕래를 하시다 보니까, 그 손을 타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가운데 내가 그 10대 중후반 자리에 그때 들어서면서부터 집에 또 상문이 열리게 되고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꾸 좀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근심이 드셨을 거라. 어머니 점을 처음 보신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요? 저는 20대 처음으로 네. 동생이랑 같이 동네에 아, 그냥 우리 같이 이런 신점이나 막 걸리는 거랑 모르셨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네. 어머님, 이거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는 얘 어찌 보면은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둘러보면 오히려 더 총명하고 속도 깊고 그러는 친구인데 잘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된 거. 에이, 성장. 하고 잘하면서 어떨 때 보면 옛날에 알던 그 아들이 맞나 싶어. 엄마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 이거를 특히 다른 애들도 있지만 같은 집이니까 같이 빌었지만 이거는 이 아버님하고 그 고모님 반드시 회원하시고 지금 자꾸 감겨서 왕래 하시는 거 걷어주시고 풀어내실 일입니다. 풀어준다는 건 어떤 저희 뜻이에요? 같은 데 부탁해서 제대로 그 진욱이라든지 이런 곳을 해서 그분들 제대로 모셔서 그분들만 모실 수는 없지만 제일 주 몫이 되고 어느 분이 제일 그렇게 제일 풀러나가셔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을 제대로 풀어내시고 안정을 시키고 빌었을 때 그래야 이 친구의 그나 스스로도 흑이냐 백이냐 가를 수 없이 안정이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아수라 백장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정신이 걷어지고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 얘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가 5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애가 이러니까 당연히 학업도 엉킬 수밖에 없겠지. 이제 5인데 4수까지는 공부를 생각만 하고 실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책만 사고. 근데 요번 연도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번 연도 네가 떨어지면 정말 너하고는 못 살겠다 내가. 너무 정도 돌아야죠. 어머니, 근데 제 마음을 잘 들으십시오. 이 친구 본인이 마음을 안 먹고 게으른 것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 친구 자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뭔가가 어려움이 생기고, 특히나 몸이 정신이 좀 먹어가는 거 우린 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친구 자체가 이런 조상병, 마음의 병, 이런 게 먼저 들어왔다 보니, 그런 것들이 시작이 또된 거예요. 엄마,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지만, 이 친구가 뭐 영원히 일을 안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 가는 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수월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거라. 이 친구야말로,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공무원처럼 예를 들어 일을 한다든지, 관청이나 어떤 그런 기관에서 소속돼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누군가 이렇게 말로서 상담해주는 직업도 괜찮아. 심리 상담이 됐든, 뭐, 언어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도 이 친구가 괜찮으시다, 이 소리예요.